전국 최초로 ICT 기술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이 부산에 들어섰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인데요.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ICT 복합 문화 공간 등대마루 조성 사업 개소식이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와치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복지 서비스 수행의 한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심리사회 안전망 붕괴, 지역 주민들의 복합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를 특정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9월 부산 영도 라이온스 클럽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ICT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제안해왔고, 지난 3일에는 시설 이용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국 최초 ICT 복합문화공원 등대마루를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도라이온스에서는 어르신들이 삶의 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하게 개최하여 영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ICT 복합 문화 공간은 건강마루와 창작마루, 행복마루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주민 체력 단련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미디어 공동체를 마련하는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층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